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컨트롤 만들기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블과 텍스트, 그 다음에 명령 단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트롤 만들기 첫 번째 폼이나 보고서에서 만드는 건데요. 어디서 만드느냐? 디자인 보기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명심하시고요. 디자인 보기,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 컨트롤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탭의 컨트롤 그룹의 컨트롤 마법사, 요거 컨트롤 마법사도 좀 신경 써야 되는데요. 마법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마법사를 선택해 줘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명령 단추 우리 요번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목록 상자 다음 시간에 배울 거, 하이폼은 이미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콤보 상자, 콤보 상자, 옵션 그룹 등을 사용할 때 이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 디자인 탭에서 해당되는 그 컨트롤 그룹에서 해당되는 컨트롤을 클릭해 줘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폼이라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액세스 페이지에서 이제 컨트롤을 사용할 장소에서 컨트롤을 클릭한 다음에, 그렇죠, 컨트롤이 놓일 위쪽 왼쪽,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여백이죠, 그 위치에서 클릭을 하거나 또는 크기를 좀 더 늘려주고 싶어요. 그럴 때 마우스로 드래그 해라. 그래서 크기를 조절해 줘라 라는 거고, 그냥 클릭을 했을 때는 기본 크기로 컨트롤이 만들어져요.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컨트롤을 여러 번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해당 컨트롤을 두 번 클릭, 그러니까 더블 클릭이죠, 더블 클릭해서 픽스, 고정시켜 버리면 돼요. 그렇게 되면 반복해서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한번 레이블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레이블 가겠습니다. 우리가 레이블보다 라벨 그래야 더 와닿죠. 아무튼 레이블, 제목이라든가 캡션, 그 다음에 간단한 지시, 이런 그 설명 텍스트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고, 아울러 필드나 그 식의 값을 표시할 수가 없다, 레이블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은 항상 언바운드다, 언바운드 컨트롤, 그 다음에 다른 레코드로 이동해도 변경되지 않는다, 조심하시고요. 레이블, 레이블은 말 그대로 제목, 캡션, 간단한 지시, 그걸 나타내주는 기능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 상자 잠시 후에 배울, 그 다음에 콤보 상자, 목록, 콤보 목록 항상 따라다녀요. 나 옵션 그룹 기억나시죠? 나 옵션 단추 확인란, 그 이런 것들이 첨부되어서 작성되는 레이블은 폼의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열 머리글로 표시가 돼요. 얘들은 첨부가 돼서 연결되는 레이블은, 하지만 레이블 도구로 작성한 레이블은 다른 컨트롤에 연결되지 않는 독립형이에요. 따로 국밥이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는 표시되지 않는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레이블 칠판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고객 연락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독립형 레이블이고, 지금 여기 있는 건 텍스트에 딸려온 레이블들이에요. 고객 관리 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 자, 레이블은 필드나 식의 값을 표시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레이블은 탭 순서에서 제외된다,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탭 순서 할 때 배웠었어요. 레이블하고 이미지는 탭 순서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아울러 얘는 또 소외됩니다. 뭐가요? 컨트롤 마법사가 지원되지 않아요. 레이블은 컨트롤 마법사가 지원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지원될 건덕지가 없거든요. 그냥 레이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이블은 레이블 0, 레이블 1, 레이블 2, 1, 0, 1, 2 이렇게 번호가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앰퍼센드 문자를 사용할 때는 앰퍼센드 두 개를 해줘야 돼요. 이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작성과 텍스트 입력 따로 해드린 건 뭐냐면, 그 레이블 도구 클릭해서 드래그 하거나 클릭해서 사용하라 이거고, 그 다음에 레이블에 두 줄 이상의 텍스트를 삽입할 때는요,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누르거나 쉬프트 플러스 엔터를 눌러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플러스 엔터, 쉬프트 플러스 엔터, 알트 플러스 엔터는 뭐예요? 속성 기억나시죠? 자, 레이블. 자, 이제 텍스트인데, 텍스트 들어가기 전에 레이블 먼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디자인이죠? 당연히 디자인 보기고, 여기서 레이블, 레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줘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자, 레이블 드래그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레이블이라고 입력하죠. 레이블 연습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레이블을 만약에 더블 클릭하면 지금 고정이 됐죠. 이 상태에서 그냥 숫자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레이블을 여러 개를 갖다가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이번에는 텍스트 상자 가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는 레코드 원본 데이터에 연결된 바운드 그 텍스트 상자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바운드가 연결되다 묶이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에 연결된 그 바운드 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운드 되지 않는 언바운드 텍스트가 있고, 그죠? 바운드, 언바운드. 그 다음에 계산에 사용되는 계산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운드, 언바운드, 계산. 됐죠? 바운드 텍스트 상자는 필드 목록을 이용하거나, 그렇죠? 또는 언바운드 텍스트 상자를 작성한 다음에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 연결한 필드를 설정해 주면 돼요. 그 다음 계산 텍스트 상자는 언바운드 텍스트 상자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 식을 갖다가 입력해 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 0, 텍스트 1, 텍스트 2, 아까 우리 레이블 0, 1, 2 이렇게 간 것처럼 텍스트는 텍스트 0, 1, 2 이렇게 부여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운드 텍스트 상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폼이라든가 보고서, 그 다음에 데이터 액세스 페이지에 레코드 원본의 데이터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운드 텍스트 상자라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 따라하기 한번 가겠습니다. 필드 목록으로 바운드 텍스트 상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일단 디자인 탭에 컨트롤 그룹에 가시면 이제 우리 기존 필드 추가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라. 그래서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면 그 필드 목록으로 사용할 애들을 하나 이상 선택한 다음에 필드 목록의 그 사용할 필드를 폼으로 드래그한다. 또는 더블 클릭해도 되죠. 이거는 이미 했었던 건데 가겠습니다. 바운드 텍스트 상자를 만드는 방법. 자, 여기서 얘를 선택하면 모든 컨트롤이 다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리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 이제 텍스트 상자인데 이 텍스트인데 지금 여기에 기존 필드 추가 있죠? 기억나시죠? 우리 명함관리 테이블에 일련번호, 자, 성명, 회사명 또는 드래그 한번 할까요? 드래그, 그 다음에 직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오는 이 텍스트,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바운드 텍스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법 그대로예요. 다만 그때는 설명을 안 드렸다 뿐이지 봐왔었어요. 그 다음에 언바운드 텍스트 상자 가겠습니다. 언바운드. 다른 컨트롤의 계산 결과를 나타내거나 사용자 입력 내용을 받아들일 때 사용하고 언바운드 텍스트 상자의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는다. 이것도 말장이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컨트롤 마법사가 해제된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한 다음에 해당 위치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상자를 만든다. 됐죠? 컨트롤 마법사를 해제한 다음에 언바운드로 텍스트 상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때는 컨트롤 마법사를 해제하기만 하면 돼요. 됐죠? 그건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상자 마법사를 이용해서 언바운드 텍스트 상자를 만드는 방법인데 여기서는요. 일단은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하는 경우니까 컨트롤 마법사로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마법사 상자가 열립니다. 그거는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 또 좀 지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얘죠?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를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됐죠? 그 다음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된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를 누르게 되면 보세요. 뭐가 나오나? 텍스트 상자 마법사가 뜨지 않습니까? 여기 가면 글꼴 이름, 글꼴 크기, 글꼴 스타일, 그죠? 텍스트 맞춤, 줄 간격 이런 거 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마법사가 뜬다는 얘기예요. 현재 입력 상태, 그죠? 그 다음 또 다음, 그 다음 이 텍스트 상자 이름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맞춤. 자, 이런 식으로 마법사가 열려요. 됐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결론적으로 선택했을 때는 마법사가 뜨는 거고 선택 안 했을 때는 마법사가 안 뜨는 거죠. 됐죠? 그래서 마법사를 선택했을 때는 문자 입력 상태라든가 텍스트 상자 이름, 그 다음에 텍스트에 속성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뭐 당연한 거니까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명령 단추 가겠습니다. 명령 단추는 좀 신경 쓸 내용들이 있는데, 명령 단추는 클릭만 하면 매크로 함수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또 명령 단추에 텍스트나 그림 표시할 수 있고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명령 단추 마법사를 사용하게 되면, 얘도 이제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경우인데, 그 이벤트 프로시저가 작성이 되어 그 다음에 30여 종의 명령 단추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은 영어로 커맨드 아니겠습니까? 0, 커맨드 1, 커맨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요. 명령 단추 됐죠? 자, 명령 단추 마법사를 이용해서 명령 단추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부분들인데, 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명령 단추 마법사 종류 및 매크로 함수가 있어요. 있죠? 바로 얘가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갈까요? 자, 지금 얘도 다 선택하고 딜리트를 지우고, 이번에는 이제 이거 단추죠? 단추를 누르는데 지금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종류가 레코드 탐색, 맞다 틀리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레코드 작업, 폼 작업, 보고서 작업, 응용 프로그램, 기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레코드 탐색에 오게 되면 다음 레코드 이동, 다음 찾기, 레코드 찾기,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 이전 레코드 이동, 첫 레코드로 이동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전 찾기가 있습니까? 혹시요?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하겠습니다. 레코드 탐색 중에 종류 중에서 이 레코드 탐색 중에 매크로 함수 포함되어 있는 중에서 이전 찾기라는 게 있나 없나 찾아보세요. 이전 찾기 있을 법하죠. 다음 찾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전 찾기는 없습니다. 이걸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했어요. 조금 그쵸? 너무한 문제죠. 어쩔 수 없어요. 시험 문제 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함수에서 없는 거는 이걸 냈어요. 이전 찾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작업. 레코드 작업에서 레코드 삭제, 인쇄, 저장, 취소, 새 레코드 추가, 중복 레코드 요거 제공되고, 다음 폼 작업에서 폼 닫기, 열기, 새로 고침, 인쇄, 필터 적용, 현재 폼 인쇄. 다음 보고서 작업도요. 메일로 보고서 보내는 거, 미리 보기, 보고서 미리 보기, 보고서 열고 인쇄하는 거, 또 파일에 보고서 보내기. 응용 프로그램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 끝내기, 기타, 매크로 실행, 전화 걸기, 쿼리 실행, 테이블 인쇄. 이렇게 제공이 돼요. 그럼 우리 레코드 탐색에서 다음 레코드 이동,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로 나타낼 건지 아니면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그죠? 오른쪽 화살표로 나타낼지 다음으로 이동을 나타낼지, 그림 오른쪽 화살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이름은 이제 커맨드 0서부터 시작하는데 현재 이제 16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0부터 시작한다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렇게 되면 화살표로 나오지 않습니까? 명령 단추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됐나요? 바로 이게 명령 단추예요. 됐죠? 그래서 그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종류, 매크로 함수까지 같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폼 열기 다음, 어떤 폼을 열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마법사가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추를 누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단추를 좀 다 삭제를 좀 하고요.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단추를 누르고 드래그를 했어요. 그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속성을 갖고 놀아야 돼요. 속성. 그죠? 지금 커맨드 19, 커맨드 19죠. 그럼 여기 오게 되면은 이벤트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이벤트 설정이 가능한데 여기서 매크로 작성, 식 작성, 그 다음에 코드 작성도 가능해요. 만약에 매크로 작성하겠다, 아직 매크로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매크로 도구가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식 작성기,
식을 작성할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요번에는 코드 작성기, 프로그래밍의 개념까지 됐죠? 요렇게 해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조심하실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레코드 탐색, 레코드 탐색, 여기 보면 이전 찾기라는 매크로 함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이 시험 문제 났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레코드 작업, 폼 작업, 보고서 작업, 응용 프로그램, 기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거는 이전 찾기는 없었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레이블, 텍스트, 그 다음 명령 단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죠? 레이블은 안 된다 그랬었고 지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하고 명령 단추, 컨트롤 마법사가 눌러졌을 때, 안 눌러졌을 때의 차별, 다른 점, 그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콤보 상자, 목록 상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그룹이죠.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